0497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고려신용정보입니다. 고려신용정보, 은는 동사는 1991년 6월 27일 설립되었으며 2002년 1월 3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된 채권 추심업, 신용조사업, 민원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업계 리딩 컴퍼니로서 신용정보협회 기준 국내 채권 추심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음, 전국 네트워크망을 갖추고 있으며 민상사채권사업부는 전국 40개 지사로 구성, 금융통신채권사업부는 본사를 중심으로 11개 금융통신채권부로 구성됨. 기업개요 대시 신용조사업 영위를 위해 1991년 6월 설립되었으며 1998년 7월 채권 추심업을 허가받아 현재 채권 추심업과 신용조사업, 민원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대부분의 매출이 채권 추심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영업 관리 인력 보유로 민/상사 채권의 수주랑 극대화하여 매출 신장 도모 대시 2017년 경북, 광주 서구, 서서울, 대전 중부 등 4개의 신규 점포를 개설, 본사 및 부산지사 외 41개 영업망을 통해 채권 추심업을 영위하고 있음. 재무 대시 신용조사 및 민원대행 부문이 부진하였으나 채권 추심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종속기업 행복드림 금융대부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수준의 매출 규모 시현, 대시 판매 수수료 감소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2022년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누적된 부실채권의 채권추심, 종속기업의 안정적 성장으로 현 수준의 매출 규모 시현할 듯. 2023년 1월 3일 기준 장마감 고려신용정보의 시가총액은 153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고려신용정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91위입니다. 고려신용정보의 상장 주식수는 1430만 주입니다. 고려신용정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고려신용정보의 퍼은 17.3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8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3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8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8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5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1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24배, 253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1번지억 원, 100억 원, 12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6번지억 원, 103억 원, 99억 원입니다. 고려신용정보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5번지 93%이고 유보율은 365.4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18.68이며 전일 대비해서 6.99-0.3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4.95이며 전일 대비해서 3.44 더하기 0.5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의 2023년 1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800원보다 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의 종가는 1750원이며 주가가 고려신용정보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의 종가는 1750원이며 주가가 고려신용정보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고려신용정보는 거래량 21만 7,15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349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만 7,847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만 9,287 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8,200세 주, 삼성에서 1만 6,007 주, 한국증권에서 1만 3,292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6만 7,607 주, 키움증권에서 4만 9,095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9,542 주, 삼성에서 15,001 주, 다울투자증권에서 8,500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5,99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38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고려신용정보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